나란히 앉았어. 나란 옆에. 나 처음엔 어플로 사람 만나기 좀 무서웠는데 오빠 만나서 진짜 다행이야. 무서웠는데도 꿋꿋하게 하죠. 할 건 다 해. 무서운 것보다 호기심이 더 큰가 봐.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거든. 제대로 된 사람? 너가 생각하는 문제 있는 사람은 뭐야? 사기꾼? 근데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. 그치? 숨길 거 많은데. 아, 물론이지. 좋아. 오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지? 어? 지금 타이밍이다. 그래, 지금 얘기 안 하면 계속 못한다. 아, 뭐야? 오빠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어? 아니, 그게... 어? 말하나? 해. 얘기해야지. 그치, 지금 해야지, 당연히. 엎지롱. 뭐야? 너무 안 되지, 저거. 사기꾼이야, 사기꾼. 사기꾼이네. 사기꾼. 우리도 속았네. 이거 뭐야, 이거 도대체. 사기꾼 되는 거야, 저래서. 뭐야, 싱겁게. 속았지? 아, 개그야 뭐야. 몇 번이고 털어놓으려고 노력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. 이게 과감하게 할 성격이 못 되나 봐.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는데. 저렇게 중요한 거를 말. 되게 큰 거잖아요. 아이가 있는 동생이 얼마나 큰 건데. 커플티야, 커플티. 근데 우리 같이 사는 거 너희 부모님한테 말 안 해도 될까? 같이 산다고? 공부까지 했는데 얘기 안 한단 말이야? 벌써 같이 산다고? 아유,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안 되지. 오빠, 우리 아빠 완전 무서워. 조만간 말씀드리자. 저 아빠 무섭다 그러니까 더 말 못하겠다. 그래,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자, 그럼. 계속 거짓말이 쌓이게 되거든. 거짓말이 거짓말 없거든. 같이 살고 있지만 불안함은 여전했죠. 이렇게 살아도 되나, 순미 부모님에게 고백 안 해도 되나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그저 또 하루를 대충 수습하며 보내던 날이었어요. 지금 아까 처음에 무슨 커피 메뉴 고르는 거랑 이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. 그럼 차원이 다르죠. 지금 이거는 사기예요. 이건 우유부단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다.